반갑습니다.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수입차 판금도색 전문점 A1 오토 서비스입니다. 벤츠 CLS 차량 한 대 입고되었습니다. 프론트 범퍼 쪽 손상이 있는데요.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라디에이터 그릴 손상이 있고요. 헤드램프 렌즈 손상이 있고 범퍼 손상이 조금 큽니다. 이쪽을 보시면은 찢어져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듯해 보이고요. 자세히 보시면 지금 안쪽에 전방 센서 조금 함몰이 돼가지고 경보등이 계속 혼자서 삑삑삑 울어댑니다. 뜯어봐서 문제 있으면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한번 뜯어봐서 진행 한번 해볼게요. 오늘 차 출고하려고 지금 차주님 연산자에 사십니다. 그래서 지금 출고하려고 왔는데요. 프론트 범퍼, 라이트, 라디에이터 그릴 손상이 있었고 헤드램프는 복원했습니다. 렌즈 그리고 테두리는 라디에이터 그릴 테두리만 바꿨고 프론트 범퍼 중고로 교체했습니다. 상대편 차 우리 차 수리비 200만원 한도 안에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중고로 결국은 교체를 했고요. 범퍼 몰딩 교체해가지고 지금 색상 이색 없이 최대한 맞춰서 그렇게 작업을 해놨고요. 네, 이제 출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